고급 보양식인 전복, 요즘 굳게 닫힌 지갑에 복날 특수도 사라지면서 가격이 크게 떨어졌습니다. 여기에다 최근 고소원 예비특보 발효로 대다수의 생산자들이 출하를 서두르면서 출하 물량도 크게 늘 것으로 보이는데요. 앞으로의 가격 전망 역시 밝지 않다는 분석입니다.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. 제주시내 한 수산물 소매점. 복날쯤이면 전복을 사려는 손님들로 북적거렸던 예전과 달리 요즘은 단골들만 찾을 뿐입니다. 손님들의 지갑을 열어보고자 할인 행사를 해봐도 별다른 효과는 없습니다. 가격이 조금 많이 다운됐네요. 예, 조금 전에 지난번에 한 10일 전에보다도 조금 많이 내렸네.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전복 소비량이 줄면서 가격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킬로그램당 10마리 기준 지난달 전복 산지 가격은 22,319원. 가격이 좋지 않았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더 떨어졌고 37,000원이 넘었던 지난 2022년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폭락했습니다. 복날 특수를 기대했던 상인들의 실망도 큽니다. 이번에 이제 초복이었잖아요. 초복이었으면 예전 작년 같으면 줄 서가지고 어머님들 오셔가지고 이게 전복을 사가지고 갔는데 그렇잖아요. 매출로 보나 이제 상황을 보더라도 거의 반. 여기다 더 큰 문제는 고소원 예보까지 전복값 하락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.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에 따르면 고소원 예비특보 발효로 대다수의 생산자들이 출하를 서두르면서 이달부터 출하량이 크게 늘 것으로 예측됐습니다. 귀한 보양식은 옛말이 된 전복. 행정에서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를 추진하고 있지만 전통시장 등 일부를 대상으로만 이뤄지고 있어 일반 도소매 상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지 못한다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. KCTV 뉴스 문수입니다.